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당의 지도체제를 조기선거대책위원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문재인 대표의 총선 관련 권한을 선대위에 위임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 혁신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최고위에서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수도권과 중진들이 내놓은 내홍수습책을 일단 수용하는 모습이지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위원장 김성곤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연말을 맞아 특별기획 2015년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장기기증을 통해서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 김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를 만나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위원장 김성곤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어제 중진 수도권 의원 간담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의 분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당이 뭐 분당의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의 내용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중진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당의 수습책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당 대표가 이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고 그 최고위원회는 그 선거에 관한 그 권한을 이 조기 선대위에 위임한다 하는 것이 어저께 논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말씀하신 조기 선대위 아닌데요. 네, 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조기 선거 대책위가 문재인 대표와 비주류 양측의 중재안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뭐 현재는 지금 양측의 입장에 간격이 너무 커서 네. 이것이 뭐 당장 그 중재안으로 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네. 근데 일단 문재인 대표는 이 안을 수용을 하신 것이고 네. 그러나 이제 김한길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는 뭐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이건 예측을 했던 거고 어쨌든 이 중재안을 갖고 지금 그 탈당을 하려는 의원들을 좀 최대한 설득을 해서 탈당을 최소화시키고 어쨌든 이 당의 이러한 그 내용을 좀 하루빨리 진정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설명 주셨지만 네. 비주류는 미봉책이다 이렇게 보는 네.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이 문재인 대표도 수용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처음에는 이 혁신의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켜서 네. 당의 혁신 공천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니다 이런 네. 또 지적도 했었어요. 네네. 그럼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이 문 대표고 또 측근에서 이것이 뭐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혁신 네. 공천을 물거품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절대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이미 당의 그 공천에 관한 것은 당헌 당규로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선대위원이 되더라도 이 당헌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은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기 선대위를 그 뭐 만들어서 그동안의 혁신 과제가 물거품되거나 뭐 그런 일은 뭐 결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 선거대책위원회가요. 네. 사실상의 비대위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네. 예측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정보다 빨리 조기라는 네.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구성된다고 해서 네. 현재의 이 탈당의 여파나 당 네. 내용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지금 최재천, 권은희 두 의원이 뭐 그렇습니다. 탈당하지 네,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은 그 이 탈당 흐름이 뭐 좀 이어는 질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도 이 중재안으로 탈당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네. 어쨌든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약을 쓴다고 해서 병이 금방 낫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어떻게든지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이외에는 다른 안이 없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네. 하여튼 뭐 좀 시간이 흐르면 일부 좀 탈당한 사람들을 탈당하고 뭐 그러면 당이 좀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는 이제 거취에 대해서는 사퇴는 네.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은 입장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표가 선거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고 네. 일상적인 당무와 야권 통합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제 절충안이라고 했는데 네. 그 한쪽에서는 문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 대표가 사실 지금 제일 당대표의 큰 권한은 선거에 관한 권한입니다. 총선이 네.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거에 관한 권한을 어쨌든 내려놓고 본인은 일상적인 당무 그리고 또 야권 통합이라든지 또 인재 영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전념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득권을 분명히 문 대표께서 내려놓으신 것이고 네. 뭐 그러나 또 누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무슨 이선 후퇴 또 그런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그 뭐 중재 아니다 저는 뭐 절충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중차대한 뭐 분당 위기까지 네. 닥쳐 있는 상황에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략공천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략공천 위원회의 역할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과거에 당 대표나 지도부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사람을 내리꽂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전략공천이라 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전략공천은 뭐 과거에 이제 뭐 당대표가 그 뭐 합리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전략공천이 아니고 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전략공천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경선 지역하고 전략 지역을 구분을 하고요. 네. 대체로 전략 지역이라는 것은 사고 지역, 또 불출마하는 지역, 또 경쟁력이 현재 떨어지는 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출연해서 여기에 적절한 사람을 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거기 이제 후보로 내놓겠다는 것이 전략공천의 취지입니다. 네. 네, 의원님 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요. 네네. 어제 오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외부 인재의 경우 전략공천을 네. 받게 되나요? 뭐 일단 외부에서 영입하는 분들은 전략공천의 1차 대상 후보들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뭐 바로 가는 것은 아닐 거고. 네. 그분과 어떤 일정 지역에 또 연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과연 나가서 그 상대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또 네.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어떤 특정 지역의 전략공천으로 연결됐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그 뭐 절차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영입되는 분들한테도 어쨌든 뭐 입장을 최대한 세워드리면서도 대우를 하면서도 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되니까 네 영입해서 그분이 지면은 저희도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운 인물들이 당에 계속 영입이 된다면.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네. 높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 하여튼 뭐 그 좋은 인재들이 더불어 함께 하시면은 네. 네, 제가 분명히 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 당의 요즘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좀 깔아앉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좋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당의 분위기를 좀 일신하는데. 저희들한테도 뭐 크게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그 저는 분명히 여러분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여론이 조금 저희들한테 좀 불리하지만 또 앞으로 이것이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당명 더불어민주당 네. 이 앞으로 하나 되는 모습 또 국민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당내 이런 분열하는 모습이 하루빨리 좀 가라앉아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좀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서민과 또 중소기업과 또 여성과 또 어려운 그 뭐 자영업자들 이런 고통받는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법으로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확신을 심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네.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됐죠. 전략공천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이었습니다.